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 했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에 대한 테마를 한번 분석해보고, 저 다음 주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이번 주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쌍용차 이슈가 한번더 또다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KG그룹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애플의 USB-C 타입을 채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뭐, 이제 시나콘텍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1대1 보통주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상한가. 그건 러시아 라프타 가격에 대한 상승 얘기 나오면서, 결국 이제 라프타 가격은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죠. 그래서 이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이슈가 좀더 이루어지면서 다시 순환매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번 주에 조금 의아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5월 9일 날 전승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종전을 할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 기대감이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일부 선이 됐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6개월 정도 앞서서 가는 선행지표라고 봤을 때, 이번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엔 전쟁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재건 관련주를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또 전화가 와서 재건을 또 도와달라는 그런 통화를 했다라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건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장비 수주를 이뤄내면서 5G 관련주들이 모처럼 만에 바닥을 좀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쌍용차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이제 쌍용차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이슈로 상승세를 다들 보였다, 그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제 쌍방울그룹주라는 KG그룹이 많이 움직였어요. 자,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한다는 걸로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럼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가는 차익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애플의 USB-C 타입 채용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연속적인 이슈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애플은 지금까지 이제 USB-C 타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C 타입 요렇게 생긴 건데, 요 타입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애플만의 생긴 모양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술에 대한 부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이제 납품한 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매출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이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무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VI는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낙폭과대도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무상증자가 과연 그러면 호재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 만 원짜리를 증자를 하고 나면 5천 원짜리 두 주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만 원짜리 한 주가 5천 원짜리 두 주가 됩니다. 보통 주 일주일에 한 주당 한 주로 하면,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만 원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호재라고 보나요? 그거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프타, 요거는 이제 러시아와 또 연관된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에 대한 주요 수출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나프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나프타가.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였다고 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유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천연가스, 곡물, 철강, 한 번씩 다 순환매가 돌았다는 거예요. 나프타도 마찬가지로 한번 도는 거죠. 유연탄은 마찬가지로 한번 돌았죠. 시멘트 가격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다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다들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지금 현재 러시아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다 좀 떠 있다. 가격을 조금 감안해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증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유상증자는 뭐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무상증자를 한번 같이 보면, 왜 무상증자가 호재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자본총계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이에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늘리고, 대신에 이 자본금 어디서 빼냐? 잉여금에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는 잉여금에서 뺀다고 했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회사가 좋지 않으면 잉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좋기 때문에 잉여금에서 남는 돈에서 자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상당히 돈을 잘 벌어왔던 회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당일은 급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주가 추이는 큰 형태를 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상증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겠고, 거래량이 더 활성화 나오고, 주주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 왜? 한 주가 아니라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두 주를 준다는 거니까, 또는 1.3점 뭐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요, 그런 비율로 주식을 더 준다는 거니까 그것은 주주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로 인해서 상한가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자, 그건 무상증자는 길게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이쪽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매기세가 좀 들어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화로 재건 참여 요청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데모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도 상승을 했던 기업들, 현대에보다임도 그랬죠. 도화 엔지니어링 전화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스코도 그렇고, 이런 수급들이 지금 현재 빠져나간 수급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 더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나 현대 건설 기계나 이런 기업들은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규모가 큰 만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두고,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사항기계도 지금 우리 신고가까지 앞에 왔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5G인데, 자, 5G는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원래는 기지국을 더욱더 많이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만들었고, 지금 삼성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좋은 움직임을 못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로 뭐 THQ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마찬가지로 기산텔레콤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계속적인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제 인와이어리스, 그리고 이제 솔리드, 다스네톡스, 뭐 기가레인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선은 지금 현재 기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을 가장 먼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중기, 5G는 안중기 관련주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중계기와 기지국 안테나를 많이 세워야지만 지금은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주인데요. 방산주. 자, 오늘 이제 그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의료 지원을 하겠다, 북한에. 그 얘기 나오면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산주를 이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용산 이전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는 LRG 넥슨은 현재 신고가까지 갔어요. 이 종목은 원래 상당히 무거운 종목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방산 관련주들이 주가는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LRG 넥슨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이제 방산주들도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제 자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은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업을 통해서 방산주를 통해서 휴니드가 지금 신고가를 또 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방산주들도 계속적인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나왔던 이제 의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조화제약 같은 기업들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이쪽이 한 주는 쉬어갑니다. 한번 쉬어갑니다. 만약에 방산주가 한 주 쉬어갈 때 그때 쉬어간다면 이런 기업들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바이든이 20일 날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현대차에서 조지아 공장 증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이든이 왔을 때 만남을 주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토시스라든지 구형테크는 우리가 2주 전에 한 번씩 상한가를 갔던 기업들이에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에 상한가를 갔죠. 지금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고 그때도 이제 눈여겨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기업들이 아진산업이나 에코캡 말고는 나머지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환율이에요. 지금 현재 환율이 1290원, 128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과 부품주들이 상당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다시 한번 또 개별주에 대한 전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이제 지수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대응해보자는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방송사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매일경제에서도 1등. 자, MPN, 머니투데이에서 1등, 서울경제 1등 하고 한국경제TV로 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밤 7시 30분에 이제 한국경제TV 통해서 방송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4월달 수익률 1등 월간 베스트를 차지했던 이상로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 대표입니다. 이번에 주식창 오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직장인 문자반. 자, 예전에는 월, 수, 금 3일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매일 심심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매일 나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종목은 장기 보유 가능이라고 표시까지 해드립니다. 이 기업은 반드시 사야겠죠. 그리고 급등 전에 자 급등한 종목이 아닙니다. 급등하기 전에 실시간 종목 포착까지도 추천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3월달 4월달 상한가 4개 들어갔습니다. 여기 따블난 종목 4개입니다. 한 달에 한 개 이상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군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당장 가입을 하시더라도 지금 서비스가 나가지 않습니다. 미리 오픈 전 결제 시에는 한 주 무료 또 제공이 돼요. 예. 자, 대신에 지금 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5일 날 서비스가 시작되고요. 자, 지금 해놓으시면 22만원으로 좋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일요일 날은 급등 예상 섹터 및 종목까지도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훨씬 더 풍부해졌으니까요. 주식창 오픈 기념. 자, 모바일에서 주식창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어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이상과 함께 지금 계좌 부활 프로젝트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 우리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요 상한가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 한번 뽑았는데, 우선 이제 KB 오토시스 조제 공장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HLB가 오늘 상한가 왔어요. 우리가 사실 요거를 목요일 밤에 작성을 했는데요. 뭐 상한가 가더라도 또 다시 한번 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조화제야. 자,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의료 지원 얘기 나왔을 때는 움직임이 이쪽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조화제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아바코. 자, 아바코 같은 기업들도 지금 앞에서 이제 신규적인 매출이 잡히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보고 좋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식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